반응이 센 CBC 뉴스 함께 하시죠. 네, 대학 입시 제도 재검토.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데요. 교육부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합니다. 교육부에 따르면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실무진과 함께 대입제도 개편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. 유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대입제도의 개편 방향과 범위,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현재로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신뢰도 재고 방안에 관한 논의가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정시 모집 비중 확대 여부도 중장기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관련 논란과 관련해 대입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.